안녕하세요, 리피너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볍게 처음 미국 쉑쉑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거는 줄이 길 때도 많고 팁을 얼마 줘야 될지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쉑쉑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키오스크가 없었는데 작년 가을쯤부터 쉑쉑에도 키오스크가 생겼습니다. 사용해보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쉑쉑의 키오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음료, 아이스크림, 버거, 프라이, 핫도그 같은 것들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되고요. 저는 쉑버거 더블 하나랑 그 다음에 쿠키앤크림 쉐이크를 하나 골랐습니다. 다 골랐다면 Let's do it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면 햄버거가 나오면 문자로 알려줘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인인과 테이크아웃 중에 어떤 걸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식당에서 먹고 가기 때문에 다인인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테이블 넘버를 골라서 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탁상에 있는 테이블 넘버를 하나 골라서 그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테이크아웃을 선택을 해도 테이블 번호를 고르라고 하는데 테이크아웃은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됩니다. 만약에 고르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면 테이블 넘버로 불러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적었던 이름을 봉투 앞에 적어서 줍니다. 내 이름이나 테이블 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테이블 번호로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는 팁을 입력을 하는데 노팁 10% 15% 커스텀이 있는데 저는 10%를 골랐습니다. 여기서 전체 결제해야 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 제가 골랐던 쉑버거 더블과 쉐이크를 합쳐서 서브토럴로 $15.78가 나왔고요. 텍스는 세일즈 텍스인데 뉴저지에서는 식사에 6.625%의 세일즈 텍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15.78에 6.625%인 $1.05가 텍스로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팁도 제가 10%를 골랐기 때문에 $15.78에 10%인 $1.58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8.41가 나왔네요. 이제 여기서 페이를 하시면 되는데 아래 조그만 단말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삼성페이, 안드로이드페이, 애플페이가 된다고 아래 로고가 있고요. 물론 크레딧카드도 됩니다. 미국의 신용카드는 대부분 무선 지불 기능이 있어서 단말기 위에 카드를 가져다 대면 무선으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애플페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이 끝났는데 주문이 완료가 되면 아까 입력했던 번호로 이런 문자가 도착을 하는데요. 다인인의 경우에는 테이블 번호가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이런 문자가 저한테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직원이 테이블 번호를 보고 제가 앉아 있는 자리로 서빙을 해줍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이런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선반에 종이봉투에 포장을 해서 둬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제 이름이나 아니면 아까 입력을 했던 테이블 번호를 가지고 가서 테이블 번호를 보고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처음 쉑쉑에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볍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